자, 사과 같이 공부 시작해 봅시다. 역시 교과서니만큼 많이 어렵진 않습니다. 잘 공부하면 아마 큰 어려움이 없을 거야. 자, 시작해 볼게. 자, 첫 번째 문장 보면은 윤주 하이스쿨 스튜던트, 이게 이제 동격이겠지? 윤주가 주어고 고등학교 학생이다. 이렇게 가면 되겠지? 그래서 고등학교 학생인 윤주는 went to a Korean art exhibition, 뭐 한국 예술 전시회에 갔습니다. She wrote a report. 그녀가 보고서를 썼어. 그녀의 경험에 대한 보고서를 썼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그녀의 학급과 공유하기 위해서. 쉬운 문장이지. 자, 다음 문장 보시면. 자, 지난주에. 이제 이게 보고서 내용인 것 같아. 지난주에. I visited an exhibition of artwork and ancient items. 나는 전시회에 갔어. 어떤 전시회냐면, 예술 작품과 고대 물건에 대한 전시회야. 근데 얘네들은 선택된 것들이야. 뭐로부터? 여기로부터. 간송 아트 뮤지엄 컬렉션으로부터 선택된. 이렇게 가면 되겠지. 뭐 어때? 그냥 쉬운 문장이지. 다음 거 볼게. The exhibition included information. 그 전시회는 포함합니다.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어떤 남자에 대한. 어떤 남자냐? Who gathered all of the artwork displayed there? PP로 이렇게 수식을 할 거야. 뭐 괄호를 쳐도 괜찮을 것 같아. 그곳에 전시되어 있는 이 모든 예술품을 모았던 남자. 이렇게 가면 되겠지. 이 사람이 아무래도 요 간송이라는 사람일 거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수 있습니다. 자, gather이라는 단어가 모으다라는 의미를 가져. 아까 말했던 이 collect라는 단어하고 굉장히 유사하겠지. 이렇게 적어 볼게. 자, his name was 전형필. 그의 이름은 전형필이었습니다. 하지만 he is better known by his pen name 간송. pen name이면은 우리가 보통 필명이라고 하는 그 단어라고 보면 되는데, 그는 이름은 이제 전형필인데 그는 더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필명 간송으로 더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네. 자, 여기만 간단하게 이렇게 밑줄 쳐보자. 자, 알려져 있어? 뭐에 의해서? 이렇게 갈 거고, 더잘 알려져 있다라는 말을 위해서 better를 넣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뭐, 첫 번째 페이지 이렇게 한번 읽어봤는데, 막 크게 어렵다. 이런 건 없는 것 같아. 복습만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갑니다. He was born into a rich family. 그는 부유한 가족에 태어났습니다. 1906년에. 그리고 살았습니다. Through the Japanese occupation of Korea. 일제강점기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 일제강점기 때 살았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은데. 자, 요 단어만 좀 주목해서 보자. 원래 이제 occupy라는 동사에서 출발을 했어. 잘 알고 있을 것 같긴 한데, 차지하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자, 근데 이 차지하다라는 단어를 가지고 occupation이라는 명사를 만들었을 때 이게 차지라는 명사로 해석이 되면서 점령이 될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방금 같은 경우가 그렇지. Japanese occupation이면 뭐 일본의 점령 정도로 해석할 수 있는 거고, 아니면 occupation이라는 단어가 직업으로 해석이 되기도 해. 그러니까 내가 사회에서 이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그게 나의 직업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지. 그래서 요두 단어가 좀 다른 느낌이기 때문에 occupation이 자, 이런 뜻으로 쓰였을 때, 이런 뜻으로 쓰였을 때를 구분하는 문제를 낼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요거는 좀잘 알고 가면 좋겠습니다. 됐지? 자, 참고로 직업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 근데 직업을 나타낼 수 있는 또 다른 단어는 뭐가 있냐면 vocation이 있어. vocation. 이것도 같이 알고 있으면 좀더 좋을 것 같아. 다음 거 보자. 자, 24살 나이에 그는 inherited, 물려받았습니다. 엄청난 재산을 물려받았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할 거야. 자, fortune이라는 단어는 운, 그러니까 행운이라는 의미도 있고 재산이라는 의미도 있어. 근데 여기서는 재산으로 쓰였지. 역시 운이라는 의미도 있고 재산이라는 의미도 있는데, 자, 구별해봐라라는 문제 나오는 거 생각해 볼수 있겠고, inherit라는 단어가 물려받다라는 뜻이잖아. 자, 단어를 또 적어 볼 건데, 물려받았으면 이제 이 사람은 상속자인 거지. 상속자를 나타내는 단어를 좀 적어볼게. 자, 상속자. 상속인은 영어로 뭐라고 할수 있냐면
먼저 air이라고 할 수 있어. 이게 좀 생소한 단어일 수도 있겠다. air, h가 묵음입니다. 자, 두 번째 어떤 단어가 있냐면 successor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자, 적어두자. 다음 거 볼게. After carefully thinking about what he could do for his country, 자신의 국가를 위해서 그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신중하게 생각해 본 후에 그는 그 돈을 사용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한국의 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뭐로부터? 일본으로부터 이렇게 가겠지? 자, heritage, 문화유산이라고 할 때 그 유산이라는 단어입니다. heritage 일반적으로 문화유산을 heritage라고 불러. 자, this decision was greatly influenced. 이러한 결정은 크게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의 멘토 오세창에 의해서 크게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가면 될 것 같고, 아까 말했던 요거랑 결정이랑 이렇게 연결된다라고 볼 수 있겠지. 자, 멘토였던 오세창에 의해서 크게 영향을 받았는데 오세창은 어떤 사람이었냐 하면서 이렇게 꾸며줄 거야. 오세창은 독립활동가였어. 뭐 독립운동가 이렇게 해석해도 괜찮을 것 같아. 독립활동가였고 가지고 있었어 날카로운 통찰력을 한국 예술에 대한 하고 이렇게 닫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킨. 이게 날카롭고 예리하다라는 뜻이야. 날카로운, 예리한. 인사이트는 잘 알지? 통찰력이라는 뜻이지. 그래서 날카로운 통찰력 정도로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후, 주격관계대명사로 쓰였고 동사 1, was, 그 다음에 동사 2, had 이 두 개가 병렬이라고 보시면 되겠네. 자, 넘어가 볼게. 참 이게 교과서 모의고사란다. 교과서 지문 가지고 이렇게 수업을 하다 보면은 몰랐던 것들을 좀 알게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난 개인적으로 이 간송, 이 전영필이라는 분을 모르고 있었거든. 근데 시험 준비를 이렇게 하면서 읽어보게 되잖아. 그러니까 이런 게 좀 좋다라고 생각이 들어. 다음 거 볼게. With O's guidance and his own conviction. Conviction은 신념 정도의 뜻입니다. 자, 그래서 O의 가이드와 함께, O는 이제 아까 그 뭐라 그랬지? 멘토. 멘토의 가이드와 함께, 그리고 그 자신의 신념으로, 신념을 가지고 정도로 해볼게. 여기서 말하는 그는 그 지금 말하는 전영필 간송 말하는 거겠지? 가지고 간송은 헌신했습니다. 그의 재산 대부분을 어디에 습득하는데, acquire 이런 단어가 습득하다, 얻다 정도의 뜻이잖아. 그래서 오래된 책이나 그림이나 다른 예술 작품들을 습득하는데 재산 대부분을 헌신했습니다. 이렇게 갈 건데, 자, 여기 별표 하나 쳐보자. 이거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 자, 밑줄 칠게. devote 하고 A 이렇게 표시를 하고 to 밑줄 치고 B라고 표시를 하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오른쪽에다 적을게. devote A to B. 아마 알고 있을 거긴 한데 A를 B에 헌신하다 라고 해석할 수 있는 표현이거든. 근데 여기서 좀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요 to는 전치사야. 그럼 전치사면 어떻게 되겠어? 여기 뒤에 명사 써야겠지? 그래서 이렇게 동명사를 썼다라는 걸 좀 주목해서 보면 좋겠고, 이거를 가지고 만약에 문제를 낸다면 acquiring 쓸 거냐, acquire 쓸 거냐 정도의 어법 문제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전치사기 때문에 ing가 맞는 거지. 동사 원형을 쓰려면 이게 투부정사여야 된다는 얘기인데 지금은 투부정사가 아니라고, 전치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어법 문제 나오는 거 한번 우리가 예상해 볼 수가 있겠고, 자, 그 다음에 문장 전환도 한번 대비해 보면 좋을 것 같아. devote A to B 이거를 수동태로 바꾸면 어떻게 되냐면 A is devoted to B 이렇게 바꿀 수 있거든. 그러면 이 문장을 이렇게 수동태의 형태로 바꿔보는 걸 직접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 어렵진 않으니까 내가 적진 않을 건데 혹시 어려우면 하고 나서 얘기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헌신하다 라는 말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이런 것도 생각나. contribute to 명사
이러면 어디 어디에 기여하다라는 의미가 만들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이 문장을 읽고 나서 아 간송은 우리나라의 어떤 예술 작품들을 보존하는 데 기여했던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어디 어디에 기여하다라는 말도 알고 있으면 손해 볼 건 없겠지. 다음 거. 자, he considered these items the pride of the nation and believed. 자, 동사 표시 먼저 해 볼게. considered 하고 believed 하고가 이렇게 병렬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동사 1, 동사 2가 병렬되었다라는 거 눈으로 확인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요걸 좀 잘 보자. These items가 목적어고, The pride of the nation 여기가 목적어야.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어렸을 때 배웠던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이런 개념인데, 그걸 떠나서 해석할 때 좀 조심했으면 좋겠거든. 이러한 물건들을, 을,를 이렇게 해석하면 된다라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는 뭐뭐라고 이렇게 해석합시다. 야, 목적어, 보원해. 아까 잘못 썼다. 정정하겠습니다. 목적어 두 개가 나온 게 아니고 목적어, 목적격, 보어가 나왔습니다. 자, 그는 여겼다. 이러한 물건들을 국가의 자부심이라고, 우리나라의 자부심이라고 여겼습니다. 오형식으로 이렇게 나왔어. 그리고 믿었다. 뭐라고 믿었냐면 그들이 국가의 정신을 나타낸다라고 믿었습니다. 이렇게 가면 되겠고 여기에 that이 생략되었어. 이 that은 명사절 접속사 that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without his action, 그의 행동이 없었더라면 they would have been destroyed and taken overseas. 그것들은, 여기서 말하는 이제 그것들은, 요것들, 예술품들은 아마도 파괴가 되었을 거야. 또는 해외로 반출되었을 거야 정도로 해석하면 되겠다. take가 가져가다라는 뜻이잖아. 근데 해외로 가져가지는 거니까 그거를 조금 고급지게 표현하면 반출된다? 해석자 한번 볼까? 해외로 반출되었을 것이다 라고 실제로 나와 있네. 자, 요게 좀 중요합니다. 이 문장에는 별표 하나 칠게. 아니, 두 개 칠게. 자, 첫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뭐냐. 우선은 would have been destroyed라는 표현이 would 뒤에 완료 시제를 썼고 BPP 수동을 썼다. 그치? 그런데 be 뒤에 나오는 PP와 PP가 이렇게 서로 병렬되었다라는 거 눈으로 확인해 봅시다. 그리고 좀 영어 공부 열심히 했던 학생들 같은 경우는 저 문장 보면은 아 이거 왠지 그거다 라는 느낌이 딱 들 수 있는 게 여기 이거 가정법 특수구문이지 뭐뭐가 없었더라면 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지. 이거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내신 기간에 학교 선생님들은 이 부분을 출제를 하는 걸 분명히 고려를 하실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공부를 해야 되는 거. 자, 뒤에 모양을 보니까 가정법 과거 완료지. 가정법 과거 완료. 그렇기 때문에 without 하고 바꿔서 쓸 수 있는 거 한번 적어볼게. but for 기억나지? 새록새록 기억나지? 그 다음에 if it had not been for 자 마지막으로 if 지우고 도치하면 had it not been for 요 정도가 있습니다. 저기 내가 보라색으로 밑줄 친 without을 이렇게 바꿔 쓸 수 있다라는 거야. 알겠지? 가정법 과거완료 특수구문이라고 합니다. 자, 필기하시고. 참 보면은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이 있어. 근데 우리가 이분들을 잘 모르는 게 좀 부끄러운 일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본문 2번. As soon as I walked in. As soon as 뭐뭐 하자마자 라는 뜻이지. 그래서 내가 걸어 들어가자마자 I could not help but admire some ink and water paintings by 정선. 여기 밑줄 치자. 여기 이렇게 밑줄 칠게. 해석제 보면 이게 뭐라고 나오냐면 감탄하여 바라보지 않을 수가 없었다.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이게 뭐뭐 하지 않을 수 없다. 뭐뭐 하지 않을 수 없었다. 뭐뭐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표현이거든. 그게 cannot help but 동사원형이라고 생각하면 돼. cannot help but 동사원형. 여기서 우리가 좀 이렇게 잘 보고 가야 되는 게 뭐냐면 help는 우리가 알고 있는 도와주다의 help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cannot help but 동사원형 자체가 뭐뭐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요 동작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 라는 말이라고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 자, 적어볼게. 바꿔서 쓸 수 있는 것들이 몇 개가 있는데 그냥 다 세트를 적어볼게. cannot
저기 왼쪽에 있는 걸 먼저 적어볼게. cannot help but 동사 원형. 이게 첫 번째로 뭐뭐 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뭐뭐 할 수밖에 없었다. 라는 말이고 자 뭐랑 똑같냐면 cannot but 동사 원형. 이것도 똑같은 의미야. 뭐뭐 할 수밖에 없었다. 자 하나 더 있습니다. cannot help ing.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뭐 할 수밖에 없었다 라는 의미를 가지는 표현들 꼭 기억합시다. 왼쪽엔 could인데 왜 cannot, 이 정도는 시제 차이잖아. 이런 거는 그냥 넘어가도 괜찮고. 자, cannot help ing, cannot but 동사원형, cannot help but 동사원형. 이 세 가지가 다 똑같이 뭐뭐 할 수밖에 없었다 라는 의미를 가진다. 기억합시다. 문제 나옵니다. 이런 거. 그래서 나는 이제 감탄할 수밖에 없었다. 감탄을 안 할 수가 없었다. 잉크 앤 워터 페인팅이면은 물과 잉크로 그린 그림이겠지. 여기 보니까 수묵화라고 써있네. 수묵화를 보고 감탄을 할 수밖에 없었다. 정선에 의해서 그려진. 정선이 누구냐면 유명한 한국 아티스트야. 근데 뭐라고 알려져 있냐면 겸재라고 알려져 있어. 자 이제 막 사람들이 나오지. 아까 간송 나왔다가 이번에는 뭐 정선 나왔다가 그 정선하고 겸재는 또 똑같은 사람이라고 그러고 그냥 이 인물관계를 좀 잘 알았으면 좋겠어. 자 여기 말하는 정선, 겸재 이분은 그림을 그리신 분이야. 화가겠지. 자 노은 에스 뭐뭐라고 알려진. 자 이러한 그림들은 were kept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앨범에 뭐라고 불리는 앨범 이렇게 가겠지. 뭐라고 할까? 좀 볼게. 해악 전신첩이래. 해악 전신첩. 해악 전신첩이라고 불리는 앨범에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들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The beautiful scenery of 금강산 마운틴. 금강산의 멋진 풍경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지역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면 되겠지. 자, 여기서 말하는 it는 이제 금강산을 말하는 걸 거야. 금강산 주변의 아름다운 풍경을 묘사하고 있다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말하는 depict, 이거 묘사하다인 거 잘 알지? 근데 글쎄, 보통 학생들은 이걸 더 잘 알지 않나? describe. describe도 묘사하다지? 근데 depict도 묘사하다 라는 뜻입니다. 자, the way. 겸재 painted the mountains, rivers and valleys 하고 이렇게 닫아볼게. 그래서 겸재가 산과 강과 계곡을 그린 그 방식은 make them look very inviting. 만듭니다. 그것들을 어떻게 보이게? 어때 보이게 만듭니다. 굉장히 inviting하게 보이게 만듭니다. inviting은 진짜 말 그대로 초대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지. 그 그림이 나를 오라고 초대하는 느낌이 들어. 이런 말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 해석자 한번 볼까? 이거를 매력적인이라고 해석을 했네. 그냥 inviting이란 단어를 해석지에서는 매력적인이라고 했는데 그냥 inviting의 느낌을 그대로 가져가도 괜찮을 것 같아. 초대를 하는 것 같아. 이제 가보고 싶잖아. 그러니까 매력적인 이렇게 가는 거고. 자 그 다음 이제 중간중간 좀 보면은 자 the way니까 the way how 같이 못 쓰지. 이런 거는 뭐 기본적인 거고. 그 다음에 make가 사역동사이기 때문에 여기서 동사원형을 썼구나.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해볼게. look 이거 감각동사지. 감각동사이기 때문에 뒤에서 형용사를 썼다. 요 정도 어법까지 잘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 우리 2학년이잖아. 그치? 내가 방금 말한 요 어법들이 막 새롭지는 않을 거거든. 혹시 모르면 얘기하고 뭐 모르는 게 잘못된 건 아니니까. 뭔가 굉장히 어법이 막 쏟아져 나오는 느낌이 들어. 그러니까 공부 좀 잘 해야겠다. 정신 차리고. 넘어갑니다. I was shocked. 내가 충격을 받았다. 뭐 할 때? The museum tour guide said. 그 박물관 투어 가이드가 말했을 때. 뭐라고 말했냐면 그 앨범이 거의 탈 뻔했어. Kindling으로서. Kindling은 장작이란 뜻이거든. 불 피울 때 쓰는 그 장작. 해석지 보면 불쏘시개라고 나와있네. 불쏘시개로 거의 탈 뻔했어 라는 얘기를 듣고 내가 충격을 받았다. 자 요거 실제로 불쏘시개로 썼단 얘기가 아니야. 불쏘시개로 쓸 뻔했어 라는 얘기를 듣고 놀란 거지. 실제로 불쏘시개로 정말 쓴 건 아니야. 그럴 뻔했다 라는 얘기겠지.
자, 여기 감정 형용사 shock 충격을 받았지. 그 다음에 뭐 간단한 거 was burned면은 수동태입니다. 이런 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자, fortunately 운 좋게도 it was rescued at the last minute. 그것은 구출되었어. rescue란 단어가 구출하다라는 뜻이지. 구출되었어 마지막 순간에. 그리고 구매되었어 간송에 의해서. 이렇게 갈 건데, 자, 동사가 이제 비동사 pp, 그 다음에 pp 한 번 더 써서 병렬이다라고 보면 돼. 그러니까 was rescued, was purchased 하면서 pp, pp, 병렬. 어렵진 않지. 자, knowing that these beautiful paintings were nearly turned to ashes made me feel very sad. 자, 동명사 주어 등장하셨습니다. 여기까지 갈 거야. 그리고 뒤에 먼저 표시할게. made me feel very sad. 이렇게 갈 거. 자, 해석을 해보면은 아는 것은 이 아름다운 그림들이 거의 제로 될 뻔했다. turn to라는 단어가 이제 뭐뭐로 변하다라는 의미를 표현하는 거지. 이 아름다운 그림들이 거의 제가 될 뻔했다라는 걸 알게 되는 것은 나를 되게 슬프게 만들었다 정도로 해석을 할 거고. 자,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볼게. 우선은 여기 먼저 건드려보자. be turned to. 요게 be turned to가 뭐뭐로 변하다 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 표현이고, 그 다음에 nearly, 거의 란 뜻이지. 이거 우리 1학년 때 내신할 때도 좀 여러 번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한 번 더 해보자. 자, near 하고 nearly 하고 nearby는 의미가 각각 다 다릅니다. near는 전치사야. 그래서 뒤에 이렇게 명사가 나올 거거든. 그래서 뭐뭐 근처에 정도로 해석할 거고, nearly는 거의, nearby는 근처에 있는, 가까이에 있는 정도로 해석하는 말입니다. 의미가 다 다르지. 그래서 nearly 쓸래, 아니면 뭐 near, nearby 쓸래를 물어보는 좀 조금은 유치한 문제가 나오면 틀리지 맙시다. 그리고 거의라는 요 단어는 사실 almost하고 거의 똑같지 않을까? almost도 우리 거의라고 알고 있잖아. 그치? 자, 그 다음에 아까 했던 거랑 같은 패턴인데 사역동사라서 동사원형 썼고 feel, 지각동사라서 형용사 썼고. 이 정도 어법 패턴은 기억합시다. I'm thankful. 나는 감사해. 왜 감사하냐면 이 그림들이 still around. still around면 이제 여전히 존재한다 정도로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 해석지 보면은 여전히 존재한다 이렇게 해석에 나와 있거든. 나는 감사합니다. 이러한 그림들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 So that 뭐 할 수 있도록, 뭐 하도록 미래 세대가 그것들을 감상할 수 있도록, 미래 세대가 그것들을 감상할 수 있도록 이 그림들이 여전히 남아있다, 여전히 주변에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나는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네. 자, 우리 여기 단어 밑줄 한번 쳐보자. 학교 특성상 이제 이런 문제를 자꾸 내기 때문에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건데, 자, appreciate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 뜻이 있어. 뭐 아주 근본까지 건드리면 다 그게 그거이긴 하겠지만 우리는 그래도 공부를 해야 돼. appreciate 첫 번째, 이해하다라는 뜻이 있어. 이해하다. 그 다음에 인정하다라는 뜻이 있고, 그 다음에 감상하다 라는 뜻이 있고, 그 다음에 인정하다랑 좀 느낌이 비슷하긴 한데 진가를 알아보다, 진가를 알아보다 정도의 뜻이 있거든. 그러니까 appreciate가 이렇게 여러 가지 뜻들이 있어. 사실 나는 솔직히 그래, 그냥 다 비슷한 말들이라고 생각을 해. 근데 내신 문제를 낼 때는 어떻게 낼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다각도로 준비를 해야 된단 말이야. 봐봐, 여기서는 미래 세대가 그것들을 감상에 가깝지. 미래 세대가 그것들을 감상할 수 있도록이 가까운 거지. 물론 진가를 알아보다도 물론 나쁘지는 않아. 근데 뭐 한 요 정도일 거 아니야. 여기 나오는 appreciate는 뭐 이런 거는 느낌이 약간 좀 그래. 그래서 appreciate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는데 뭐 다른 의미로 쓰인 걸 고르시오 정도의 문제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약간 마음의 준비를 좀 했으면 좋겠어. 넘어갑니다.
다음 페이지. 자, 또 next item. 다음 물건. That impressed me. 어, impress가 동사로 쓰이면 이제 강한 인상을 주다 정도가 되는데 나에게 강한 인상을 주었던 다음 물건은 gorgeous porcelain vase였대. 멋진 뭐 도자기 꽃병? 뭐라고 나와 있을까? 자기화병이래. 자기화병. 포세일린이 도자기 생각하면 되는데 도자기라고 안 쓰고 자기 이렇게 썼네. 어, 멋진 도자기 꽃병이야. 근데 그게 뭐라고 불리는 꽃병이냐면 어, Celadon Prunus Face with Inlaid Cloud and Crane Design이라고 불린대. 여기 보면 글씨체도 뭔가 기울여져 있고 대문자 나온 거 봐서는 고유명사잖아. 해석을 굳이 할 필요는 없어. 한번 볼까? 해석체 보자. 청자, 상감, 운학, 문, 매병. 우리가 이걸 해석해야 될까? 안 해도 되지. 뭐, 근데 아는 단어들은 근데 좀 보이지 뭐. 이런 거. 뭐 이런 거 보이지 않아? 다음 거 볼게. It is a pleasant shade of green. 자, shade. 색조란 뜻입니다. 색조. 색조란 뜻인데 좀 비슷한 단어로 이런 거 하나 알아두자. Hue라는 단어가 있거든. H-U-E. 이게 약간 색조라는 의미를 가져. 그래서 그건 되게 기분 좋은 녹색 색조야. With a lovely pattern of clouds and cranes encircling the entire vase. 자, 여기는 별표 하나 칠게. 어, 딱 보였으면 좋겠는데 자, with a lovely pattern of clouds and cranes encircling the entire vase에서 여기 ing 부대 상황이지. 그래서 뭐뭐 하는 채로 정도로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어, 그래서 뭐라고 해석할까? 되게 기분 좋은 녹색 색조인데 사랑스러운 구름과 크레인, 크레인이 학이라는 뜻이지. 여기에 뭐라고 나오나? 학이라고 나오지. 그래서 사랑스러운 구름과 학 패턴이 꽃병 전체를 둘러싸고 있는 채로 녹색 색조다 정도로 해석하면 되겠다. 뭐뭐 하는 채로라고 해석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사랑스러운 패턴이 꽃병을 둘러싸고 있는 거지. 능동이지. 그렇기 때문에 ing를 이렇게 썼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겠네. 자, 부대 상황은 학교에서 어떻게든 내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알겠지? 꼭꼭꼭 기억하셔야 돼. 다음 거. The cranes, crane, 아까 학이었잖아. The cranes seem to be alive and stretching their wings. 그 학들은 뭐 하는 것처럼 보여?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 되게 생생하다라는 뜻이겠다. 그리고 날개를 뻗고 있는 것처럼 보여. In search of freedom, 자유를 찾아서 날개를 뻗고 있고 막 되게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고 정도로 해석을 하면 되겠네. 자, 요 문장도 우리가 좀 공부를 했으면 좋겠는데 사실 다 적기는 조금 불편해. 그래서 여기만 문장 전환을 한번 해볼게. 여기다가 It seems that 나 뭐 하는지 알지? 우리 2학년이잖아. 작년에도 아마 본 적이 있을 거야. It seems that the cranes are 이렇게 바꾸시면 됩니다. 일단 적어볼래? 적었다 치고 설명을 이어가 볼게. The cranes seem to be alive 이렇게 쓰는 문장을 It seems that the cranes are alive and stretch 이렇게 써도 된다는 얘기야. 자, 문장 전환하는 건 이렇게 고민해보면 좋겠고 그 다음에 자 여기 alive 단어 가지고 좀 얘기를 해볼게. 어, alive라는 단어하고 live라는 단어가 이제 둘 다 뭔가 살아있는 이라는 의미로 쓰일 수가 있는데 이게 차이가 뭐냐면 둘 다 살아있는 이라고 쓰일 수 있는데 alive는 언제 쓰이냐면 동사 뒤에 보어 자리에서 한글로 쓸게. 보어는 한글로 쓸게. 동사 뒤에 나오는 보어 자리에서 써. 이렇게 동사 뒤에 나오는 보어 자리에서. 그 다음에 live라는 단어가 살아있는 이라고 해석이 될 때는 명사 앞에서 쓰여. 그러니까 어떤 명사가 살아있는 명사 이렇게 말할 때.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라이브 콘서트 이런 거 있지. 라이브 콘서트. 그 콘서트라는 명사 앞에서 라이브가 꾸며주고 있는 형태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알고 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조금은 뜬금없을 수 있는 lively라는 단어를 보면은 얘는 활기찬이란 뜻이야. 느낌이 좀 달라? 활기찬 거하고 살아있는 거는 사실상은 다른 말이라고 보면 되기 때문에 자, lively, live, alive를 어떤 걸 쓸래? 라는 문제가 나왔을 때 우리는 alive라고 대답을 해야 된다. 자, 간송 bought the vase from a Japanese art dealer 뭐 1935년에 일본 아트 딜러로부터 그 꽃병을 샀다. 이거는 뭐 단순한 문장이니까 패스. 학원에서 수업할 때 제일 힘든 게 이거야. 칠판 지우는 거. 칠판 지우는 무슨 기계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자, with the money he spent on it. 자, 돈을 가지고 그가 그것에 쓴 돈을 가지고 그가 그것에 쓴 돈을 가지고 뭔 소리냐면 앞에 이제 일본 딜러한테 샀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그 돈을 가지고 간송은 살 수 있었을 거야. 20개의 멋진 집을 살 수 있었을 거야. 그러니까 엄청 큰 돈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자, 여기 밑줄 칠게. could have pp 다시 쓸게. could have pp 그래서 뭐뭐 할 수 있었다 라고 하는 과거 뉘앙스를 살리는 게 중요해. 왜냐면 간송이 되게 큰 돈을 주고 꽃병을 샀는데 그 돈이면 20개의 멋진 집을 살 수 있었을 거야. 과거에. 그 당시 얘기지. 그러니까 could have pp 모양을 꼭 써야 돼. 요거 어법 문제로 낼 가능성 굉장히 높아. 다음 거. later, 나중에 a different Japanese collector 이제 다른 일본 콜렉터가 제안했어. 제공했어. double the price, 두 배 가격을 간송이 지불했던 그 꽃병에 대해서 간송이 그 꽃병에 대해서 지불했던 가격의 두 배 가격을 제안했습니다 정도로 해석하면 돼. 자, 여기서는 괄호를 여기서 닫아도 되고 여기서 닫아도 돼. 이게 사실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닌데 여기서 닫아도 되고 여기서 닫아도 됩니다. 자, 간송이 지불했던 가격의 두 배 가격을 제안했습니다 이렇게 갈 건데 자, 어디 체크할 거냐면 일본 콜렉터가 제안한 거하고 간송이 지불했던 거. 간송이 지불한 게 더 먼저지? 그러니까 헤드 PP 썼구나. 다음 거. 하지만 간송은 refuse, 거절했습니다. 뭐를? 그거 보내는 거 거절했습니다. 자, 여기서 part with라고 하면 이렇게 떠나보내다의 뜻이야. 해석제 뭐라 나오냐면 내주다라고 나와있다. 내주다. 파는 거지 사실상. 맥락을 봤을 때 간송은 그 꽃병 파는 거 거부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알고 있었거든. It was the most magnificent vase of its kind. 그것이 그 종류에서 가장 멋진 꽃병이다 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안 팔아 이렇게 했대. 멋있다. 자, 다음. Today, 오늘날 그것은 is listed. 자, 수동태인데 리스트에 올라와 있다라는 뜻이거든. 이걸 한글로 표현하면 등재되어 있다라고 해석을 할 거야 아마. 그래서 한국의 국가 보물, 국보라고 하지. 국보. 국보 중 하나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라고 갈 거고 원오브기 때문에 이렇게 복수명사 썼다. 사소하지만 놓치지 맙시다. Seeing it in person was an absolutely breathtaking experience. 동명사 주어입니다. 그것을 직접 in person 그것을 직접 보는 것은 완전히 숨이 멎을 듯한 경험이었습니다. 이렇게 가면 되네. 자, 이렇게 해서 사과 앞에 부분 절반 수업 여기까지 일단 끊을게.